여기는 뭐 야야. 우와 돌 봐. 와. 이게 뭐야? 계곡이야 뭐야?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두드리면 소리 새소리가 나는. 맞아요. 그래서 야. 미스터리 제가 두 번째가 여기예요. 진짜? 네. 형님, 어? 이 돌을 두드리면 그 어. 새소리가 난다고 어. 한번 해봐요, 저희도. 와. 돌을 새소리. 두드리면 새소리가 난다는 거지? 네. 그리고 저 끝에 보시면 탑 이렇게 쌓는 거 보이시죠? 사람들이 쌓아놨구나. 저기 끝에 있네. 다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뭔가 소원을 빌고 싶었나 봐. 진짜. 소원 빌 때 저런 걸 저렇게 해놓으니까. 근데 한국에 그래도 오래 살았는데 이런 데를 어떻게 사진으로도 한 번도 못 봤을까요? 이런 게 있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는데? 그러니까요. 어떻게 소리가 나지 정말? 그건 아니다. 여기 한번 두드려 여기 이거. 이건 좀 약하고. 아니네. 이거 아니고.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리 맞아 지금? 저 소리가 희한한 소리예요? 사람들이 두드려본 자국이 있네요. 거기를 두드리면 소리가 날 것 같아요. 거기 두드려 보세요, 형님. 바로 앞에 여기. 있는 거. 예. 네. 사람들이 두드리는 데가 있는 게. 오. 그러니까. 오. 그러니까 빙고. 이거 이건 손으로도 나 손으로도. 오! 오! 오. 어떻게 돌에서 그런 소리가 나지? 비어 있어. 두드려 봐. 돌이 안에가 비었다. 비었어. 그지?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걸 악기를 만들라 그랬대요. 경종이라고. 근데 음이 맞지 않아서 실패했대요. 세종대왕 때 이걸 악기를 만들라 그랬대요. 청하다.